안녕하세요. 제이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네오디움 자석의 내시성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테프론 코팅 자석인데요. 테프론 코팅 자석은 이제 네오디움 자체에 테프론 코팅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쉽게 부식되지 않고 안정적인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테프론 코팅은 이제 국내에서 보통 진행이 되고요. 테프론 코팅의 두께는 사용자의 조건에 맞춰서 적합한 미크론으로 제작이 돼요. 테프론 코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정 색상으로 해서 보통 제작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원형, 사각형, 인형 등 형태에 상관없이 이제 맞춤 자석으로 코팅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소개해 드릴 제품 바로 에폭시 자석인데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테프론 코팅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조금 달라요. 근데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중국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프론 코팅보다는 납기가 조금 더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요. 비용적인 부분은 좀 더 저렴하긴 하지만은 외관으로 봤을 때는 테프론 코팅이 조금 더 깔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수량이라든지 단가 조건에 맞춰서 선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에폭시 코팅 역시 모링형, 사각형, 원형 등 형태 규약 없이 이제 원하는 자석에 코팅을 씌울 수가 있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고주파 코팅 자석인데요. 이제 에폭시나 테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영구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아무래도 외부 충격이 깨지거나 하면은 그 틈으로 해서 부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고주파 코팅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이제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방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보통 의류나 운동화 안에 네오디움 자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탁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우려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코팅 자석을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무래도 완전 방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그 코팅 처리되는 부분보다는 비용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작 진행 관련이나 적합한 제품 선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일 마그네트였습니다.